새마을 금고 금융통화 꼬마 티라노 삼형제. 어느 숲속 마을에 엄마 티라노와 꼬마 티라노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 티라노가 꼬마 티라노 삼형제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도 이제 다 컸으니 오늘부터 따로 나가 살도록 하렴. 자, 모두에게 똑같이 금화 100개씩 줄 테니 보태 쓰렴우나. 아싸, 돈이다. 난 엄마랑 사는 게 더 좋은데. 감사합니다, 아껴 쓸게요. 금화를 들고 길을 나선 꼬마 티라노 삼형제는 세 갈래 길 앞에 다다르자 서로의 행운을 빌며 헤어졌어요. 이야, 이게 다 내 돈이라고? 당장 쇼핑부터 해야지. 아, 뭐부터 사지? 아, 내 귀여운 발가락 좀 꾸며줘야겠다. 어서오세요. 어머, 잘생긴 꼬마 손님. 어떤 걸로 드릴까요? 우와, 완전 멋져. 여기서 멋진 보석은 다 보여주세요. 와, 벌써 돈을 다 써버렸네. 아직 집도 못 지었는데. 옳지, 동생들한테 빌려봐야겠다. 둘째야, 어디 있니? 어, 형, 오랜만이야. 나 엄마가 주신 금화를 벌써 다 써버렸어. 에? 그 많은 걸 벌써? 걱정 마, 형. 내가 빌려줄게. 난 누가 훔쳐갈까봐 땅속에 몰래 묻어놨거든. 역시 내 동생이야. 그럼 금화는 어디에 묻혀있니? 저기 가장 큰 구름 그림자 밑에 묻어놨지. 어? 근데 그 구름은 어디 갔지? 우리 어떡해! 아, 셋째는 똑똑하니까 좋은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셋째에게 가보자. 우와, 엄청 크다. 이게 정말 셋째네 집이라고? 어? 형들, 잘 지냈어? 셋째야, 네 집은 왜 이렇게 커? 엄마가 너한테만 그 말을 더 많이 준 거 아니야? 맞아, 수상해. 뭐? 무슨 소리야? 나도 똑같이 금화 100개만 받았다고. 난 엄마가 주신 금화로 초식 공룡들이 좋아하는 과일 씨앗들을 샀어. 그리고 씨앗을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심고 열심히 과일나무를 키웠지. 그래서? 시간이 흘러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고 난 이 열매들을 초식 공룡들한테 팔았어. 우와, 아, 그럼 그 돈으로 뭐 샀어? 장난감? 아니, 씨앗 살 돈만 남기고 다 은행에 저금했어. 은행에 맡기면 안전하게 돈을 보관할 수 있고 함부로 낭비도 안 하게 된다고. 정말? 나도 은행에 맡길래. 형, 돈 하나도 없잖아. 왔다. 자, 여기 씨앗. 우리 같이 열매를 키워보는 거야. 어때? 좋아. 그렇게 꼬마 티라노 삼형제는 과일 나무를 키워 열심히 돈을 벌고 은행에도 차곡차곡 저축하며 점점 부자가 되어갔어요. 어머, 너희 언제 이렇게 부자가 된 거니? 엄마, 그거는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짜잔, 은행에 꾸준히 저축도 했거든요. 어? 그거 다 내가 할 말인데. 자, 여긴 나밖에 없겠지. 안녕? 너도 우리 티라노 삼형제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고? 그러면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은행에 꾸준히 저축하는 것
절대 잊지 마. 그럼 안녕.